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목회 외길 45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기 길고도 먼 길을 쉼없이 달려온 험난한 목회 여정, 그 주인공은 김송수 목사님이십니다. 1952년 전남 보성에서 출생하여 초등학교 4학년 때 서울로 이사하여 학창시절을 보낸 소년 김송수는 어느덧 자라나 신학생이 되었고, 군에 입대하여 군종실에 근무하며 군인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주말에는 특별 외출을 받아 초량교회, 확장주일학교, 노방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부신가정에서 자라나 아무런 신앙 배경이 없었지만 복음전도자로서의 투철한 사명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1978년 3월 7일 아무런 연고도 없는 전남 여수 김송수 전도사는 여천군 소라면 봉두리에 개척 전도를 나가 복음을 전하며 여수 노회의 후원을 받아 교회당 신축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여수노회 선배 목사님의 중매로 여수 출신의 문강남 사모를 만나 1978년 5월 25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전우사님 부부는 그 후 목회사역의 동역자로, 기도의 동지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출생한 3남매의 자녀들은 부부가 힘을 모아 전도하고 예배당 건축을 할 때 당시 광주 신학교 학생들이 동참하여 예배당 건축이 상당히 진행되어 지붕에 슬레이트를 덮기까지 했는데, 1979년 9월 태풍 칼멘호가 불어닥쳐 미완성된 예배당은 그대로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목회 초기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의 아픔은 컸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의 구령의 열정에 불타는 젊은 전도자의 의지를 태풍 칼멘호조차 꺾을 수 없었습니다. 신실하신 성령님은 여천군 돌산읍 서덕리에 새로운 개척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승덕교회 초대교역자요 개척전도자로 부임하여 만 8년을 심무하는 동안 교회는 착실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어린이 선교원을 개설하고 세계마을 150여 호 중 50여 가구가 교회에 출석하고 장로를 세워 임직하고 당회를 구성하는 등 조직교회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이 시절에 목사님을 통해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게 된 학생들이 자라나 목회자와 사모, 선교사로 헌신하는 이들 15~6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기도와 전도를 외치며 기도 목회를 실천한 김송수 강도사는
목사 안수를 앞두고 1982년 가을 광주 무등산 제1기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를 하게 됩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원하는 그 간절한 염원은 그 후로도 금식과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했습니다. 1986년 1월 살을 내는 강추위 속에서 경기도 동두천시 동두천 소망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 여집사님이 운영하는 선교원에 월세 10만원을 지불하고 더부살이를 하는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밤으로는 예배당에서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고 낮이면 개인전도, 노방전도를 계속하는 중 어느덧 교회가 부흥하기를 시작하여 당시 돈으로 3천만원짜리 문화주택을 구입하였고 3년 7개월을 심호하고 떠나온 후 동두천 소망교회는 그 자리를 중심으로 예배당을 신축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1989년 8월 17일 장안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설 목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전임 목사님과의 갈등으로 인해 상처 입고 약해진 성도들을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만을 구하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교회는 차차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배대 성서반, CCC 10단계 성경 공부반, 52주 성경 공부반 등 많은 소그룹 훈련을 개설하여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축구전도, 거리전도 등으로 복음을 전하는 중 1992년 5월 16일 3,000명 초청 예수전도 대잔치 행사를 통해 총 10차례의 집회에 3,135명이 초대에 응하여 예배에 참석하고 그중 313명이 결신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동석교회는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역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교회가 중직자 간의 불화와 반목이 생기고 이에 더하여 교회 이전을 단행하는 과정에서 성도를 시험하는 일들이 생긴 것은 참으로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창안교회는 구리시 인창 등으로 이전하면서 교회명을 인창중앙교회로 바꾸었고 인창동에서 중랑구 신내동으로 이전하면서 다시 교회명을 동석교회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인창동 시대에도 우리의 전도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축구 전도와 노방 전도, 개인 전도, 이를 위한 기도의 불씨를 모으는 복음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특별히 김 목사님은 학자적인 목회자로 교육목회, 교육선교에 주력하여 신학은 물론 기독교 상담학, 사회복지학, 국문학 등을 전공하셨고 한려신학교, 경기개혁신학연구원, 개신대학원 대학교, 렘넌트 신학교, 열린사이버 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여 후진 양성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보다도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김성수 목사님은 국내 전도를 위하여 전주 동부교회 부흥회, 강릉지역 교회연합, 이단비판, 세미나 등 수없이 많은 부흥회와 재직세미나, 이단비판 세미나 등을 인도하셨고 국내뿐 아니라 해외 선교에도 뜨거운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일본과 중국, 필리핀, 태국,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와 몽골,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 독일과 프랑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등 20여 차례에 걸쳐 30여 개국 선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지역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엑스 열방그리스도 국제신학교 이사장으로 해외 선교 사역에 힘을 쏟고 계십니다. 돌이켜보면 2013년은 한국 장로교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가 전도총회 17개 노회를 영입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찍이 경기노회장을 역임하셨고 총회 부흥사회장, 중부협의회장,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서 개혁교단 총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제 동석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지도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석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김 목사님은 목회 여정을 내려놓고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목사님은 근 2년 동안 4차례의 큰 수술을 받았고 지금도 항암투병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분명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결말을 아름답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의 사랑하는 가족들 앞길 위해 임마누엘의 은총을 무한대로 기원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